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제 교육의 이 장소에 이 서재가 있는데요. 그 서재에 보면 제가 추억의 책을 하나 이렇게 진열해 놨거든요. 나만의 주말 창업으로 돈 좀 벌어 봅시다. 여러분 농구 선수 한기범 선수와 함께 표지 모델을 했는데요. 이 책은 15년 전에 대히트를 쳤습니다. 당시 주말 창업이라는 것이 주말 근무라는 것이 도래되지 않았던 당시에 여러분 신선한 투자, 주말에만 창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팁을 제가 처음으로 이 이슈화 시켰던 그런 책입니다. 바빠서 개정을 해서 다시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곧바로 제가 개정판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소식을 좀 전하려고 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문학 학습에서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2, 3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주식을 소유했는데요. 오늘 날짜로 300% 여러분 급등해서 이익을 냈습니다. 와, 밥을 살게요. 300% 이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 자, 어느 종목이냐? 바로 여러분 제가 이 STS 중공업입니다. 여러분 STS 중공업 보이시나요? STS 중공업인데 여러분 제가 소유했을 당시 3,2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305%까지 여러분 급등해서 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13,400원이 됐습니다. 물론 한 주이죠. 제가 교육 목적으로 이 조선업의 호황,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무역이 재개되고 가장 성장할 영역이 조선업이다. 그 조선업 중에서도 이 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엔진, 또 배를 만드는 조선의 기자재, 또 이런 그 LPG 가스 그런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예측한 대로 오늘 300% 이익을 냈다라니까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는 정확히 두세 달 전에 제가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코인 시장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얼마였냐면 1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좀 샀으면 좋겠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이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기술력이 좋을 거다. 여러분 오늘 오전 기준으로 여러분 400만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두 배로 올라갔어요. 42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미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손을 대는 것들마다 추천하는 것들마다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코스닥 시총 3위가 어디죠? 코스닥 시총 3위. 코스닥 시총 3위가 어딥니까? 예, 맞습니다. 그룹이죠. 어디 그룹이에요? 카카오 그룹에. 카카오 게임이 아닙니까? 그쵸? 카카오 게임즈예요. 카카오 게임즈. 그런데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모바일 게임기 시장이 급등할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무한의 여러분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중에도 활짝 웃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 바로 모바일 게임 산업이에요.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2022년을 전망할 때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여러분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얼마나 성장이 있는지를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전 세계 게임기 시장에서 시총 1위가 어딜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인문학자들은. 전 세계 게임 분야 시총 1위. 삼성전자보다 더 위에 있는 여러분 그런 부자 기업 세계. 올해 여러분 2021년도 세계 시총 여러분 7위 정도 됩니다. 아, 7위 정도 돼요. 어딜까요? 여러분 중국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하텅이 창업했죠? 텐센트예요. 텐센트. 온라인 게임 인터넷 기업, 인터넷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여러분 이 텐센트입니다. 그런데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여러분 850조 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은 550조밖에 안 됩니다. 이 지금 사회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사회, 스마트 이 라이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마트 이 시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양한 여러분 이 다양한 이 전자 데이터 또는 수집 센서를 사용해서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삶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이렇게 드높이는 거 이런 이 삶의 여러분 도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8억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80억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100년에는 110억 인구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800년대부터 2100년까지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세계 미국의 UN에서 인구 연구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00년도부터 2100년까지 이렇게 급성장하는데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00년에는 110억 인구가 이 지구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2050년부터는 식량, 석유, 섬유, 연료 등에 대한 부족 사태가 여러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세계는 아니 유엔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공동으로 노력하여서 여러분 스마트한 농업 또 미래 바이오 농업 이런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함께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 기술이 미래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78억 인구라고 했는데 이 78억 인구 중에 스마트폰을 소유한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40억 인구라고 합니다. 4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9명은 스마트폰을 여러분 보급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과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거의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스마트폰 기기 없이는 여러분 사회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로 그런 어떤 문화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래를 전망하건대요.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도전과 급성장이 기대됩니다. 모바일과 관련된 영역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조선업도 강대국이지만 무엇이 또 하나 강대국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 분야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 분야가.
여러분 PC 온라인 PC 게임 매출 1위는 여러분 NC소프트입니다. 컴투스 모바일 게임 업체는 작년 대비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한 게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이버가 공동으로 투자한 게임회사가 있죠. MHN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체인데요. 이 게임 업체도 모바일로 전환한 다음에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넥슨, 카카오, NC소프트, 넷마블 시가총액이 급속도로 지금 커지면서 여러분 성장을 시가총액을 여러분 거의 이 게임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조 9조 9천억 원의 온라인 게임 업체가 넷마블이에요. 여러분 넷마블이 최근에 신사옥을 건립해서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20년 넷마블의 연간 매출은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해외 매출이 7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발전하는 넷마블의 기업이 궁금해서 좀 시간을 활용해서 새롭게 건립한 넷마블 게임기 업체 신사업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가서 방문해서 주변을 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바일 게임의 비즈니스, 모바일 게임 영역의 성장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게임, 모바일 게임 최고의 기업 넷마블 사옥 본사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연봉이 어려운 시기인데 연봉을 올려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모바일 게임 업체 넷마블이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말하기를 전체적으로 넷마블은 매수하라고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만큼 경쟁력과 앞으로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2020년 연간 매출 넷마블의 매출을 봤더니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 또한 2,720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매출이 72%를 차지할 만큼 이 넷마블이 만드는 게임들은 주로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내 게임도 있죠. 저도 이 바둑이라든가 또 뭐 유명한 거 있죠. 뭐 세븐나이츠라든가 마구마구 그 다음에 뭐 신영웅이 이제 최근에 나왔고요. 제2의 나라 이 신작으로도 굉장히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임기 업체들은 이제 넷마블을 기준으로 해서 NC소프트 또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게임 시장, 게임 분야가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e스포츠 이 게임기들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한 게임으로는 7개의 대제 넷마블 게임기입니다. 그다음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또 리니지 레볼레이션, 세븐나이츠2 이런 게임기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기 1위 업체로서는 게임기들은 킹덤이 있고요. 리진이, 기적의 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넷마블은 지금 시가총액 1조 9천억 원이라는 굉장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구로에 사옥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이 멋진 조경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이렇게 문화도 같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이 여러분 지금 게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좀 보고 있어요. 저도 넷마블의 게임기를 좀 즐기면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는 뭐하니 지금? 게임을 하고 있군요. 네. 아, 저쪽에 여성을 보고 있네요. 여성을, 예쁜 여성을 보고 있네. 여성은 뭐하나 볼게요. 네, 여성은, 예, 여성도 역시 게임을 하고 있네요. 네, 역시 넷마블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조경이나 또 여러 환경도 너무 잘 펀하게 재미와 즐거움과 볼거리로 예술적 공원으로 이렇게 로비를 잘 만들었어요. 야, 좋습니다. 네, 역시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은 달라요. 예. 네, 자, 제가 오늘
넷마블 게임 모바일 게임기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넷마블 본사 여러분 사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도 이거 참 옛날에 어릴 적에 이 말뚝박기라고 하죠. 이 게임, 이 놀이 참 좋아했는데 아, 저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 너희들 좀 아파도 무거워도 좀 이해해줘라. 아저씨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자, 그래야 봐. 나 타본다. 셔차. 오케이. 가위바위보. 야, 너가 쳤다. 또 한번 해라. 네, 너무 재미났어요. 재밌고. 오, 예. 네.